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잘 팔리는 한 줄 카피, 잘 팔리는 한 줄 카피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여러 가지 모임 같은 걸 주최하면서 굉장히 그 SNS에 그 모임에 오실 분을 모집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카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카피에 대한 책들, 광고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떤 것을 홍보할 때, 어떤 걸 알리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문장을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내가 뭐 사업을 한다, 내가 뭐 서비스나 상품을 팔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시라면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글 강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글을 강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글을 강하게 하고 싶다면은 내가 쓴 문장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뭔가 누구한테 어필을 하고 싶다면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상투적인 문구를 일단 피해야 되고, 두 번째, 단어 조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투적인 문구를 피하고 단어 조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쓰는 문장이 훨씬 더 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문구 하나로 감성을 자극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사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도쿄의 아메요코에 니키노 오카시라는 유명한 과자점이 있다고 합니다. 1947년에 상자 하나 정도 되는 면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간토우 지방에 10개 이상의 체인점이 이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가게죠. 그래서 이 가게의 특징을 봤더니 다른 곳에서는 전혀 팔리지 않는 상품이라도 강한 글을 사용해서 POP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회사의 전무이사를 맡은 후타스키 H라는 분이 쓴 어떻게 20엔의 초콜릿으로 건물을 세우는가, 여기에 소개된 에피소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니키노 본점의 한 거래처에서 단팥 도넛을 팔기로 했다. 세일즈 포인트는 40년이 넘도록 변함없는 제조법으로 만든 그리운 맛이었다. 이 도넛은 먹어보면 달달하고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뚝심 있는 제조법, 그리운 맛의 도넛이라는 카피를 붙이면 주목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60대의 한 남자 정원이 옛날에는 특별한 날에만 달달한 걸 먹을 수 있었지 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의 힌트를 얻어 지금은 소박해 보여도 옛날에는 이만한 사치가 없었지 라는 캐치카피로 POP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나왔죠? 굉장히 그 옛날 말 있잖아요. 그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뭐 과자나 뭐 이런 것들 팔 때 그냥 단순하게 뭐 도넛을 팝니다. 뭐 달달한 그리운 맛 도넛 이렇게 문구를 쓰는 것보다 지금은 소박해 보여도 옛날에는 이만한 사치가 없었지 이렇게 쓰는 게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훨씬 더 일으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한 뭔가 문구를 써가지고 물건들을 많이 잘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자신과 관련 있게 만들도록 하는 이제 문구 작성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물건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와 관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방법론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 첫 번째 방법은 뉴스를 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호기심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뉴스를 빵 하고 터뜨리면은 그냥 일단 본능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정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문구 던져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욕망을 자극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갖고 있죠.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욕망을 건드려주면, 자극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포와 불안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지하철 타다 보면 이런 분 계시잖아요.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예수를 안 믿으면 너네들은 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포 마케팅인 거죠.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끔 해가지고 그 문구를 뭔가 잊혀지지 않게끔 만드는 뭐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를 판매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믿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랑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랑 같은 말에 완전 다른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신뢰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판매를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 독서 모임을 이제 유료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라는 사람의 뭔가 신뢰와 결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독서 모임을 신청하는 거겠죠. 그냥 아무나 뭐 독서 모임을 하면은 사람도 오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판매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떤 딱 정보를 봤을 때 혹은 문구를 봤을 때 멈춰서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열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깃을 한정하고, 두 번째는 질문을 던지고, 세 번째는 압축해서 말하고, 네 번째는 대비와 살짝 바꾸기, 다섯 번째는 과장을 엔터테인먼트화하기, 여섯 번째는 중요한 정보 숨기기, 일곱 번째는 숫자나 순위 사용하기, 여덟 번째는 비유로 마음 사로잡기, 아홉 번째는 상식 뒤엎기, 열 번째는 진심으로 부탁하기. 이 열 가지를 이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열 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타깃을 한정하라는 말을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팔고 싶잖아요. 이 물건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팔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쵸? 뭐 10대한테도 팔고 싶고, 20대한테도 팔고 싶고, 50대한테도 팔고 싶고, 60대한테도 팔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당연한 심리예요. 왜 그래야지? 물건을 많이 팔 것 같으니까. 하지만 누구에게나 팔 수 있는 상품은 절대로 아무한테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10대면 10대, 10대에서도 남잔지 여잔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좁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막연하게 그냥 좋은 물건 있어요, 누구한테나 좋은 물건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하지만 10대 남자들의 필수템 이러면은 10대인 남자들은 이것을 지나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나 좋은 아이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누구나 다 지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타깃을 늘리는 거예요. 점점 넓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타깃을 좁혀나가야 된다.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가 되는 확실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스가 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자꾸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연월, 일시, 요일 등의 요소를 넣는다. 그러니까 뭐 몇 년, 며칠, 뭐 출시, 뭐 특별 세일은 몇 월, 며칠부터 이런 식으로 뭔가 연월, 일시에 대한 요소를 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침내, 드디어, 이제야, 뭐 기다리고 기다린 이런 이제 문구들을 넣으라는 겁니다. 마침내 등장했다. 드디어 나왔다. 이제야 뭐 팔기 시작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써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발표, 공개, 선언 이런 문구들을 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2019년 올해의 화장품, 공개, 연예인 누가 쓰는 스킨 로션, 뭐 선언, 이 화장품에는 화학 성분을 넣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뉴스처럼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월일시 요소를 넣고, 마침내 드디어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린 뭐 이런 문구들을 넣고, 발표, 공개, 선언 이런 문구들을 넣어주면은 이제 그 문구는 마치 뉴스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매출로 이어지는, 매출이 바로바로 증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10가지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하면은 물건을 팔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욕을 충족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성욕, 네, 뭔가 이성관의 관심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라는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당연히 있고, 네 번째는 안전하게 무사하고 싶다,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분 좋은 자극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고, 여섯 번째는 예뻐지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애정의 뭔가 욕구가 당연히 있고, 여덟 번째는
부자가 되어 풍족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열 번째는 자아 달성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이 열 가지 욕망을 여러분들의 상품, 여러분들의 서비스와 잘 연결시키면은 물건은 훨씬 더 많이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는 1년 365일 1일 1도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일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